금수저의 호캉스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사람들이 나보고 금수저라고 하더라고. 일단 나 낮잠 좀 자고 일어나서 호캉스 가보도록 할게. 아, 무거워. 아, 몇 시니? 두 시네. 아, 신문 좀 읽어. 안녕 미우들, 눈곱 좀 뗄게요. 오늘은 힐링할 겸 호캉스를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할 거예요. 고급진 삶에선 호캉스를 가끔 가줘야지. 알겠어 알겠어, 안무할게. 내 안경 하나 샀는데 미우미우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팔더라고. 손쉽게 구했잖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잘 어울리네. 아, 약간 맵시가 나. 오늘 갈 곳이 8성급 호텔이라서 오늘 김비서가 예약하기 정말 힘들었대. 그래서 내가 오늘 짐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우리 미우들한테 소개할 거거든. 근데 오늘 내 짐을 내 루이비통 와인힐 에디션에 하나하나 담으면서 우리 미우들한테 하나하나 소개해보도록 할 거야. 바스락바스락 소리부터 아주 엘레강스해. 가지고 다니기 아주 가볍다. 한 번 사면 평생 소장 가게야. 지금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오늘 내가 여행에서 꼭 필요한 진짜 개꿀템. 요즘 한국 여행이 빡세진 게 호텔의 어메니티가 사라졌더라고. 아니 일회용품 줄이는 거 물론 나도 좋아. 근데 그럼 숙박비를 할인해 주던가. 신세계 듣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세면도구까지 싹 다 챙겨가야 돼. 아, 이거 그리고 개꿀템이다. 쿠팡에서 산 건데 화장실에 이렇게 걸고 쓸 수 있는 세면대 거리 파우치거든? 너무 좋아. 지니어스. 이제부터 개꿀템 하나씩 나간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쓸 수 있는 이거 바디 필링 패드인데, 우리가 집에서 막 필링제 바리바리 막 이렇게 통으로 들고 갈 수 없잖아. 우리 수영장에 예쁜 수영복 입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주변에 둥둥둥둥 허염물 샥 퍼지면 안 되잖아. 때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일단 그 전에 이렇게 각질 케어 샥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개운하고 물도 얼마나 깨끗해. 챙겨. 내 루이비통에 싹.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진짜 여행 갈 때마다 챙기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는 토너 패드야. 아무튼 이렇게 물티슈 마냥 뽑아 쓸 수 있는 토너 패드. 패드 통을 챙기고 다닐 수 없으니까 휴대성이 너무 좋은 토너 패드를 난 챙기고 다니거든. 이거랑 보통 호캉스나 여행 다니면은 머리를 잘 못 감을 때가 많잖아. 난 특히 그래. 그래서 나는 이거 드라이 샴푸 잘 챙기고 다니는데, 이거 클로란 플렉스 드라이 샴푸야. 이름도 굉장히 괜찮아. 플렉스가 붙여져 있네. 너무 멋있다. 나처럼 가늘고 처지는 모발에 굉장히 괜찮은 드라이 샴푸야. 나 이거 진짜 추천해. 이거는 쿠팡에서 팔아. 이렇게 개별로 담겨져 있는 트래블용 여행용 키트지. 똑똑하다 바닐라코. 이게 너무 좋은 게 클렌징 오일 챙길 필요도 없고 리베나이 리무버 챙길 이유도 없어. 왜냐면 이거 그냥 아이메이크업도 싹 다 잘 지워지거든. 아, 그리고 쿠프리 라벤더 바닐라 스프레이. 이게 뭐냐면 화장실용 스프레이야. 화장실에 왜 스프레이가 필요하냐면 나의 흔적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마. 이거 냄새 숨기기 너무 좋거든. 제일 중요한 요 선크림. 이거 나랑 친한 우리 제니가 모델로 있어서 쓰는 거 아니니까 오해 하지 마. 하지 마. 얘가 아무튼 자극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 내 피부 절대 지켜. 그리고 헤라 쿠션. 저번 메이크업에서도 추천했지만 요즘 엄청 잘 쓰고 있어. 저 선크림이랑 쓰면 또 아주 찰떡인데 우리 제니가 써서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니야. 나 오해 하지 마. 문자 한번 보내야겠다. 번호 모르는데? 이 정도면은 뭐 되겠고. 아, 요거 요거 샤넬 느낌이 나는 머리끈 하나 추천할게. 3만원짜리야. 아, 잠깐만. 잠깐만. 네, 기사님. 아, 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아, 괜찮아요. 아, 그럼 제가 알아서 그냥 갈게요. 미우들 미안해. 일단은 우리 기사님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야. 이거 하나 선물해드려야겠다. 지금 못 오실 것 같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지하철 타고 가야겠다. 특별히. 그래, 이따 봐. 8성급이라 집 외관도 다르네. 블랙 외관 고급지죠? 공개할게요. 대리석 짜잔. 아무튼 여기가 오늘 저의 호캉스 8성급 호텔 뷰예요. 참 클래식하죠. 오늘 해지기 전에 빨리 풀장 들어가서 셀카도 찍고 수영복 입고 나의 이렇게 깜찍한 아름다운 모먼트를 많이 담아야 되잖아. 오늘 초간단 꾸안꾸 메이크업 들어가 줄게. 솔직히 꾸안꾸어라고 말하기도 뭐해. 호캉스용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내가 아까 보여준 꿀템 토너 패드 이거 있지? 이걸로 쓱쓱 한 번만 닦어.
닦아서 피부결 정리 싹 해. 그러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닦아주고. 그리고 이거 완전 꿀팁인데 여행 갈 때 꼭 팡에다가 그냥 키트라고 치면은 샘플 키트들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 그 중에 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사면은 돼. 웰라쥬 앰플 써가지고 피부 속 싹 절여주게. 이거 피부가 살짝 열받았거든? 햇빛이 세더라고 오늘따라. 스포트라이트 뭔지 알지? 그리고 이제 바로 베이스 들어가는데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내 최애 UV 프로텍터 톤업. 내가 또 헤라 VIP잖아. 그 중에서도 이 선크림이 내 최애야. 이게 왜 좋냐면 방구 소리 난다. 어머 웬일이니. 봐봐 내가 어느 정도로 애정하는지 잘 알겠지. 이거 뭐 안 나온다고 버린다? 그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잖아? 얘를 지대로 끝까지 써줘야지 미우들. 아깝잖아 요플레 뚜껑도 핥아먹는 와중에. 뭐 나는 안 그러지만 진짜 꿀팁 보여줄게. 끝을 이렇게 잘라. 끝을 잘라서 이게 뚜껑을 안에다가 밀어넣어. 가위로 이렇게 밀어넣어. 안에 있던 선크림이 이만큼 나와? 미쳤지? 이거 다 아까워서 어떡해. 그거 버릴 거야? 이거 공정통에 다 넣는 거야. 자 공정통에 넣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거 진짜 꿀팁이지? 1원도 아껴 쓰는 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쨌든 이게 엄청 화사한 피치톤에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거든? 이래서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 발림성이 아주 고급져. 이게 피부에 수분감으로 촉촉하게 그냥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된단 말이야. 제형감이 진짜 미쳤어. 하여간 백탁현상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면서 촉촉하게 뽀샤시해지는 그런 톤업 선크림이야. 아무튼 내가 이걸 발라보도록 할게 얼굴에. 잠깐만 내가 반만 보여줄게.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는 선크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반만 보여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 저렇게 내가 반만 발랐는데 어때? 언니들? 피부 너무 예뻐 보이는 선크림이지. 요쪽 안색이랑 요쪽 안색 차이 봐봐. 뒤집어져. 근데 반쪽도 마저 바를게. 선크림을 왜 이렇게 잘 만드는 거야? 내가 베이스가 필요가 없네 진짜. 이게 아까 내가 말했듯이 백탁처럼 톤업되는 게 아니라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그 딱 한 톤업 돼서 좋더라고. 오늘같이 이런 8성급 호텔에 와가지고 예쁘게 셀카 찍을 때 딱 어울리는, 그리고 여름에 딱 놀러 갈 때 파데프리 힐링걸 메이크업 할 때 딱인 그런 선크림이거든. 일단 좋은 점이 내가 또 피부가 개복치잖아? 이 선크림은 자극이 없어. 그게 좋아. 근데 또 좋은 점은 다크닝이 없어 또. 톤업 선크림 보통 다크닝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게 없다? 내가 이따가 저녁에 또 보여줄게. 다크닝 진짜 있나 없나. 아무튼 선크림 마무리 한 번만 더 자랑하자. 한 번만. 윤곽 미쳤다니까? 차르르 광이 싹 돌아. 나 지금 이미 물놀이 끝낸 사람 같아. 이미 순환이 싹 돈 사람 같아 몸에. 밀착력이 진짜 미쳐. 봐봐 그냥 내 피부 같잖아. 피부 너무 좋아 보여 지금. 진짜 피부 깡패 만들어주는 선크림이라니까? 이거 유분 아니야. 광이 봐봐. 기름이 아니야. 고급스러운 광감이지. 봐봐. 안 젖었어. 유분광이 전혀 아니야. 그리고 잡티는 커버해줘야 되니까 내가 저번에도 추천한 헤라 블랙 쿠션 아까 챙긴 거 요거 사용해줄게. 나는 17C1 페탈 아이보리 컬러 요걸 사용하는데 내가 원래는 21호 쓰는데 이번에 리뉴얼된 호수는 17호도 괜찮더라고. 일단 요 쿠션이랑 아까 사용해줬던 톤업 선크림이랑 이 조합이 도라에몽 도라방스야.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이고 여름에 같이 써주면은 그냥 베이스 뚝딱임. 이 쿠션이 커버력도 너무 괜찮고 밀착력도 되게 좋아졌어. 이 피부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는 쿠션이거든? 이건 하여간 내가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으니까 미우들이 들었을 거야. 피부 자체가 되게 예뻐 보여 하여간. 헤라가 잘했어. 헤라 뮤즈 이런 제안 정도 들어오면 고려해 볼만해.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네. 행복하다. 두 개 꿀조합 완전 추천 미우들. 그리고 셀카 잘 나오는 립을 이제 추천해 주도록 할게. 요거 두 개 꿀조합이 진짜 미쳐버려. 인생 꿀조합인데 핑크 색깔 러버들이라면 돌아버릴 그런 꿀조합이야.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허쉬랑 꿀조합이 바로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프레쉬 로즈 요 컬러거든? 요 프레쉬 로즈 컬러를 먼저 발라. 민낯에도 되게 이쁜 컬러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 헤라 허쉬 요게 이제 싹 메인인데 글로시 립이야. 요거를 아 이거 진짜 여쿨 봄 웜 브라이트 톤들 인생 립이 될 수 있는 핑크 글로스를 이렇게 깔아주면 너무 예쁜 핑크 립이 싹 나와. 이제 이걸로 싹 셀카 찍으면 괜히 속눈썹 가능. 그리고 프레쉬 로즈 요 컬러로 이게 블러셔도 가능한 립이거든? 속광 치크 느낌? 볼 따고 밝혀주고
그리고 립 펜슬 보통 쓰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로 애교살 그림자만 싹 밝혀도 울먹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이 싹 나거든, 톤온톤으로. 청순 가련. 그리고 이제 눈썹은 워터프루프 타투 펜슬이 많아 써봤을 때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거 추천해. 메리봉드 얼그레이 라떼 컬러인데 사람마다 각자 브로우 컬러에 맞는 그런 펜슬 라이너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펜슬 라이너라고 해서 막 진짜 블랙 컬러 쓰면은 짱구돼. 그러니까 약간 애쉬 브라운 컬러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 보통 애쉬 블랙 컬러도 있어 시중에. 그런 거만 이제 각자 알아서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이거지. 빈 공간 샥샥샥 채워주면 돼. 손에 힘 빼서 털 한올 한올 그려주듯이. 메이크업 끝! 나 오랜만에 되게 빨리 끝났네. 조금 허전하네 마음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루이비통에서 꺼내야 되는데 샤넬 에디션 같은 곱창 헤어밴드 꺼내서 머리 묶어줄게 그냥. 그럼 나 드라이 샴푸 왜 했니? 그냥 허위해지기만 했네. 내가 이렇게 머리 묶고 왔는데 혹시 얼굴에만 선크림 바르는 사람 있어? 그럼 안 돼. 여름에 호캉스 가면 특히나 안 돼. 특히 물놀이 할 때는 워터프루프 기능 있는 선크림이 필수인데 이름부터가 UV 프로텍터 익스트림 포스 레포츠. 리얼 자외선 프로텍터인 게 일단 자외선 지수가 엄청 높고 말이야. 자외선 지수 봐봐. 그리고 개 좋은 점은 이렇게 자외선 지수 높고 워터프루프 기능 있는 선크림인데 제형감 뭐야? 미쳤어. 뻑뻑하지가 않아 하나도. 이 촉촉함 보이지? 수분크림인 줄 알고 자기 전에 바를 뻔했잖아. 이거 진짜 몸에도 샥샥 엄청 잘 발려져. 몸 건조한 사람들도 그냥 엄청 편안하게 바를 수 있어. 이렇게 수분감 넘치는 제형이라서 그냥 이렇게 막 바르는 거야. 저번에 내가 깜빡하고 몸에는 선크림 안 바르고 밖에 나갔다가 숙소 와서 다시 발랐는데 바로 뜨끈했던 피부 샥 시원해지는 거 있지. 쿨링 효과까지 있더라고 이 선크림이.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너무 좋고 정말 비싼 값을 하는 선크림이야. 내가 아까 막 발랐잖아. 봐봐. 이게 안 붙어. 진짜 끈적이지 않는 게 완전 장점인 선크림. 내가 일부러 안 붙이는 거 아니거든. 진짜야. 믿어줘봐. 물놀이 가자. 나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올게. 어디로 갈 거냐면 자, 내 프라이빗 풀장 공개할게. 활성급 호텔스럽다. 샤워기까지 함께 달려있는 자태. 프라이빗하다. 하여간 즐겨보도록 할게. 사실 내가 물을 좀 무서워해서 뮤들 수심이 낮아야 안심이 되더라고. 여기 프라이빗한 풀을 좋아해. 튜브 없나요? 김기사! 튜브 좀 갖다 줘. 아 오늘 김기사 출근 안 했지 참. 어쨌든 이렇게 물놀이에도 워터프루프 선크림 봐봐. 하얗게 일어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이게 찐 워터프루프지. 이렇게 물놀이 얼마나 재밌어. 하여간 이렇게 프라이빗한 월풀에서 얼마나 고급지고. 내가 이 톤업 선크림 지속력 한번 보여줄게. 얘도 나쁘지 않거든? 아 물놀이 재밌어. 하여간 계속 즐겨볼게 나의 호캉스를.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나왔는데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거나 일어난 게 하나도 없지 미우들. 물놀이 했으니까 이제 미우들 나 룸서비스 시킬 건데요. 이렇게 비싼 거야. 뭐 감당은 가능한데 한번 시켜볼게. 네, 그 룸서비스 되죠? 항상 시키던 거 그걸로 부탁드려요. 네, 룸서비스 왔어. 육개장. 물놀이 끝나곤 역시 라면이지. 한국인의 맛. 육개장 사발면. 아 냄새 좋다. 이게 바로 고급이지. 라면 먹으러 가끔 나 오사카 자주 가는데 육개장만한 게 없더라고. 카페인 수혈하러 왔어요. 물놀이 하고 나서 카페인 수혈하는 것도 국룰이잖아. 아 더워. 날씨가 근데 너무 좋다. 동네 조용하다. 너무 좋다. 참, 아, 감사합니다. 커피는 클래식한 아메리카노지. 날씨가 근데 오늘 진짜 좋아가지고. 근데 잠깐만 햇빛이 너무 세다. 이때 또 선크림 한번 발라줘야지. 여름에 햇빛 쐴 때요. 계속 선크림 발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오늘 날씨 햇빛 세긴 세다. 아무튼 주기적으로 더 발라줘야지 피부를 지킬 수 있다고 미우들. 근데 되게 분위기 지금 광고 같더라. 헤라. 햇빛 너무 예뻐 지금. 잠시만. 새도 지적인다. 이 부드러운 텍스처와 함께 강력한 스포츠에도 견디는 워터프루프 선크림 헤라. 잠깐 이러다가 내 친구 제니 자리 뺏겠어. 친구 자리 뺏는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 아닌데 제니 조금 미안하잖아 그렇게 되면. 제니가 보기 전에 제니 카톡 차단해놔야겠다.
제니 플러스 친구 차단해놔야겠다. 밤 9시인데 더럽게 할 게 없네. 요즘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시크릿 책. 근데 벌써 지겹다. 쇼츠나 볼래? 5분만 보고 입을 거야. 5분만. 5분만 줘. 셀카고 보고 못 찍었네. 분명 힐링 호캉스였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어제 제가 열심히 소개했던 헤라 UV 프로텍터 익스트림 포스 랩포츠와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아무튼 선크림 유목민들은 꼭 한번 써볼 만한 고급진 제형의 고급진 선크림이니까 한번 꼭 써봤으면 좋겠어.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어, 뮤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참고해줘. 그리고 5월 13일부터 19일 단 7일간 카톡 선물하기에서 UV 프로텍터를 구매하면 프로텍터 투고 키트랑 트래블 파우치까지 준다니까 이왕 살 거면 카톡 선물하기에서 사는 걸 추천할게. 그럼 미우들 아무튼 말 많고 탈만했던 제이미포유 감당하느라 오늘도 수고 많았고 셀럽 제이미포유의 하루를 지켜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현타오는 제이미포유는 이만 가볼게. 안녕.